수술실이 어디예요? 우리 딸이 이 간. 효심 씨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? 이 부장님 휴가 언제 내셨습니까? 집에 일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던데요. 학장인가 보다. 저기? 보혜는 해. 반성은 해. 태민이, 네가 잘 챙겨준 네 오빠잖아. 걔 평생 당신 대신 남편 노릇 해주면서 살았어.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. 뭐? 없어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효심이가 없어지다니. 효심아.